그 지난주에 제가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그 퍼즐로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시는데, 이걸 시제로 보니까 이 떠나라는 명령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퍼즐 500조각을 다 껴 맞추고 안전하니까 떠난 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 그 손에 들려주신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 이 전체 그림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갔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더니요, 지난 한 주 내내 하여튼 퍼즐 얘기가 끊임없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퍼즐 이야기를 하시고, 이메일로도 퍼즐 이야기하시고, 게시판에도 퍼즐 한 조각 인생 막 이런 글이 올라오고, 더 재밌는 건요, 우리 직원 한 사람이요 이걸 만들어줬어요 저한테. 이것만 아니고요, 이 색깔별로 지금 몇 개나 더 있습니다. 원하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받아가세요. 이걸 제가 이걸 집에 가서 벽에다 걸어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이 퍼즐에 대한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퍼즐 한 조각 손에 들고, 그렇게 제목을 지난주도 바꿨고요, 이번주 설교 제목도 이렇습니다. 퍼즐 한 조각 손에 들고 투. 그래서 이제 온통 이제 퍼즐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이제 또 다음 주도 또 퍼즐 3으로 갈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퍼즐 한 조각 손에 들고 순종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는 이 교회는 꿈꾸는 공동체여야 한다, 이 부분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저 목사님은 지금 내 얘기를 안 하고 왜 자꾸 교회 얘기를 하시느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꿈은 구성원인 성도들이 각자 각자 꾸는 꿈이 모여서 교회의 꿈이 되는 거고, 그 교회의 꿈은 성도의 꿈이고 성도의 꿈이 모여서 교회의 꿈이 된다면, 이건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정리해 보니까 크게 그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 가지 여정 중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것은 그 불임으로 상징되는 초라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근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기록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1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제가 이렇게 하고 발견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11장 안에는 이 두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탑이 등장하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탑은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은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11장 30절은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거 결핍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탑은 그렇게 엄청난 위용과 그냥 화려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은 이 불임으로 상징되는 이 결핍으로 그려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과 관련해서 구약학자 월트 브루그만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임은 인간 역사가 가는 길이다. 그것은 절망 상태를 상징하는 효과적인 은유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 역사의 영역에 속해 있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분야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화려한 바벨탑에 걸맞는 바벨탑을 더 압도하는 그 강력함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시지 않으시고 불임이라고 하는 결핍으로 그를 나타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 불쑥 떠올랐던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세상이 바벨탑처럼 거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보다 더 크게 맞대응하고 세상이 성공이라는 것을 향하여 목말라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보다 더 큰 성공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이 방식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자랑하는 그 웅장한 바벨탑 위상은 없지만 비록 불임이라고 하는 그 결핍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바벨탑이 갖고 있지 않던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그날을 꿈꾸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커지고 대형교회가 되고 막 엄청나게 점점 웅장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변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결핍이 많던 어려운 시절에 지하 단칸방에서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신 12장에서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단칸방에서도 꿀리지 않고 꿈인 우리 가정을 견인해 가던 그 시절이 있었다면 그냥 큰 집으로 이사가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룰 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 여정의 첫 출발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인생 여정의 단계가 뭐냐 하니까 하란으로 상징되는 도중하차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이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제 하란이라는 그 도시를 거쳐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 아브라함이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머무르면 안 되고 그냥 그 지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도중에 그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었나 뭐 여러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어느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봤냐 하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목적지 가나안이 아닌 하란에 주저앉아 버리게 된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버지 데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스데반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데 있어서 주체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시각은 정확한 시각입니다. 성경 전체를 조명해 볼 때 이게 옳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1절에 이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데라가, 즉 주체가 데라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보면은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오는 데 있어서 주체가 누굽니까? 아버지 데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1장 32절도 마찬가지. 32절에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신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놓쳐버리고 하란에 머물게 한 원인 제공이 아버지 데라였는데, 그 데라가 이제 원인 제공하던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었다. 그 뉘앙스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들 아브라함이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에 도중 하차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원인 제공이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다면 이게 오늘 우리 얘기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 교육이 온통 하란이라는 도시에 잘 적응하는 법, 하란이라는 경쟁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난다, 온통 그래도 대학 가야 대학, 그 좋은 대학을 가야 이 세상에 취직도 하고 그렇게 밥도 먹고 살아, 그리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 이유야를 막론하고 돈 잘 버는 남자, 우리의 자녀 교육이 온통 이 하란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목적지 가나안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온 세상 젊은이들이 지금 가나안이고 뭐고 없어요. 찰나주의. 이 화려한 도시 분당에서, 이 화려한 도시 서울에서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고 잘 누리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데만 몰두하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젊은이들조차도 꿈이 없는 사회, 꿈이 없어요. 아, 이건 뭐 무슨 목적지 가나안이고 뭐고 뭐 하란에서 살기도 지 바빠 죽겠는데, 이게 오늘 우리 부모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 데라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잘 갈대아 우르를 잘 떠나서 잘 하다가 왜 그만 하란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변질을 그가 맛보게 되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하란이라는 이름은 교차로라는 뜻이래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 하란이라는 그 지역은 그 이름 그대로 사면팔방으로 이 국제 무역로의 교차점이었대요. 그 이런 국제 무역로의 교차점이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번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에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하란은 상업도시로 번성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란은요, 그들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번창한 곳이에요.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와, 이 옷 떠나오길 잘했다는 거예요. 이 그냥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이 사통 발달한 여기로 오길 잘했지. 그리고는 현실에 너무 몰두하다가 보니까 목적지 뭐 가나안이고 뭐고 여기 좋은데 그냥 여기 둥지 트고 살자 그냥. 여러분, 이게 딱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모습이라고 한다면 틀린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에 대학교 다닐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으로 가슴이 설레보지 않은 분들이 여기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기 오늘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 가나안을 꿈꾸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던 그 꿈을 꾸지 않은 분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실제로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도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이제 물들어 살지 않겠다 결단해서 오늘도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란에 지금 이렇게 둥지 트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이게 마음이 아픈 일 아닙니까? 여기 주일학교에서 학교에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 여러분이 적어도 기독교사로서
정말 그 출발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슴 벅찬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은 분이 몇 분이나 됐냐고요. 의사가 그저 돈 많이 주니까 내가 의사해야 되겠다. 적어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가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떡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떡하다 우리가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 적합한 의사, 하란이라는 도시에 살기에 적합한 교사, 하란이라는 도시에 살기에 적합한 그런 적당히 물들어 사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뭐 그냥 꿈이고 뭐고 하나도 없고 뭐 가나안이 어딨냐, 여기 지금 살기가 좋은데 어떡하다 이렇게 됐냐고요.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꿈은 굉장히 소박한 꿈이에요. 제 꿈은 딱 하나예요. 제가 은퇴하는 날,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제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제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날, 우리 집에 세 아이에게서 저는요 이 말을 듣는 게 내 인생의 꿈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 싹꾼 목사가 아니고 진짜 목사였노라고. 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평가 듣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전에는 목표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딱 요 하나로 다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일은요 식은 죽 먹기예요. 인간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조명 아래 마이크 아래 제가 30분만 글을 뜨다게 하면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죽여도 못 속여요. 또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비판 얘기 막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요 걔들은 죽여도 못 속여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를 해요.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떤 애들은 우리 애 중에 막 이런 말을 해요. 그 아빠가 설교는 이렇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한테는 가르치는데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냥 그 중등부 열심히 다니고 어른 예배는 기웃거리지 마라. 응?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제가 왜 여러 가지 꿈 다 포기하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 우리 새아이에게 정말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였노라 이 말을 듣는 게 내 인생의 꿈이 된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게 그거예요. 많은 분이 아시지만 제 아버지는 대형교회 목사님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요 뭐 그냥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란에 쩔어가지고 하란에 머물다가 죽은 데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비록 교회는 작았지만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비록 교회는 작았지만 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다가 그러다가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목적지 하나님 주시는 목적지 가나안을 추구하던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비록 대형교회를 제게 전수하고 물려주시는 일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그 정신을 물려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처음에는 미국에서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가지고 정말 목적지 가나안을 꿈꾸셨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면서 하란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분이라고 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평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크고 작은 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큰 트럭을 모는 것뿐이에요. 티코를 몬다고 작은 운전사가 아니고 트럭을 몬다고 거인이 아닙니다. 그냥 내게 맡겨진 이 일만 우직히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란을 떠나 가나안 목적지를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면 그냥 우직히 가다가 내 시간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것, 이게 제가 우리 세 아이들에게 싹꾼 같은 아버지였노라는 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 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중간에 꿈 다 잃어버리고 하란에 쩔어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신 분이라는 이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다시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여정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가나안 입성으로 상징되는 목적지 도달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는 여러분 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12장 5절하고요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이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데라로 살다가 가느냐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가느냐 그 차이예요. 저는 제가 또 여러분이 데라로 사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침내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요 진짜 그것을 꿈꾸신다면요 우리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는 도중에 하란에 이탈해가지고 하란에 살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똑같이 하란에 머물렀지만 기어이 그는 목적지 가나안을 마침내 입성할 수 있었는가?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니까 두 가지 답이 나와요. 이게 데라와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 두 가지 비결이 뭐냐? 첫째 비결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바로 앞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현실적인 결핍, 이런 현실적인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아버지의 죽음, 그 너머에 바로 그 다음 12장 1절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입니다. 이 장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하경태 교수님의 그 논문을 보니까요 이분이 뭘 주장하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큰 주제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오는 사라의 불임 이거 하나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1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2장 2절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두 현실적으로는 불임이라는 이 결핍과 또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결핍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이 두 축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시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하란을 털고 일어나 우리도 다시 가나안을 꿈꾸시려면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아멘 하지만요 정직하게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의 엿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환경입니까? 온통 하란에 쩔어가지고 귀를 닫고 살아가는데 이게 들리는 상황이냐고요. 지금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 한번 펴는 거 말고는 1년 12달 하나님 말씀 한번 펴본 적이 없으면서 큐티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면서 묵상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 국거리인지 반찬거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같으면 막 이 막 엄청 막 깨고 막 반 죽여놔야 되는 대목인데 이 어른이라서 그럴 수도 없고 그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고요? 음성이 안 들리는 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참하게 하란으로 죽을 것입니까? 그 살기 좀 좋다고 여기서 그냥 이러다가 끝낼 겁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달리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꿈의 회복의 능력 때문이에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밌는 게 이게 지금 그 대꾸법이라 그러나요? 묵시와 율법을 지금 그 대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묵시를 제가 영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Where there is no vision. 여기 나오는 묵시를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Revelation이라는 것은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게 계시 아닙니까? 그 제가 이 Revelation이라는 단어와 비전을 묵시로 번역한 이 성경을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경청을 하면 우리 안에 비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꿈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치의 자리에 빠진 것,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받으며 살게 된 결정적인 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니까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꿈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오늘 가슴 아픈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의 방자히 행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제가 분당 우리교회가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 선언하고 이제 향후 9년을 내다보면 혼미한 상태에 빠졌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 참 가슴 아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이 퍼즐 한 조각, 또 만들어줬으니까 써야 되죠, 이 퍼즐 한 조각 손에 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해 혼미하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이게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해보니까요, 제가 여러 번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수에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대형교회 목사들이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어서 그래요. 막 성도들이 안 모일 때는 교회가 자립이 안 될까 봐 목말라서 매달리고 막 사모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는 막 사람도 엄청 모였죠. 이제 뭐 예산도 충분하죠. 또 뭐 그냥 막 이름도 알려질 만큼 알려졌죠. 뭐 책도 막 썼죠.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더 쌓고 싶은 바벨탑이 없어요. 그때부터 변질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태감이라고 하는 너무나 무서운 그 악한 성격 성품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분당 우리 교회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하는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운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잠이 안 와요. 9년 뒤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성도들을 혼미하게 몰고 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으로 몰두하면요 권태감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디 그게 권태감이 자리를 잡습니까? 막 불안해 죽겠는데 맨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묵상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 비전을 붙들고 나니까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물,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불순물이 여기 자리 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무슨 확신을 주셨냐면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은요 작은 교회를 돕자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당 우리 교회와 저의 타락을 막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꿈을 꾸는 한,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를 사모하는 한, 이 교회는 타락하지 않는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꿈꾸는 거기에 삶의 활력이 있어요. 제가 요새요, 옛날에는 막 이제 몸 힘들고 피곤하고 또 좀 태생이 좀 게으르고 그래가지고요, 월요일 날 되면 꼼짝도 안 했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저는 운동하는 거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 놀라운 꿈을 주시니까요, 이제 적어도 저는 9년 안으로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막 이 벌려놓고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대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저는요, 죽을 수도 없고요, 죽었어도 안 돼요. 저는 아파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막 이를 악물고 운동합니다. 하루에 이 등산 많이 할 때 5시간, 6시간씩 등산해요. 전에는 막 이제 안간힘을 쓰느라고 우리 교회에 30대 중후반에 그 젊은 그 직원 앞세워가지고 내 의식 가지 말고 당신은 당신 길만 가라는데 이를 악물고 따라가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 사람 따라서 등산 한번 갔다 오면은 집에 오면은 막 하늘이 노랗고 죽을 것 같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한 3, 4년 하고 났더니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빨리 가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은 누구 안 앞세우고요, 혼자 다닐 때가 많아요. 이제 봄 되잖아요. 또 자전거 탈 거예요. 월요일마다 자전거 가지고 여기서요 천호대교까지 갑니다. 열받으면 여의도 쌍둥이 빌딩까지 가요. 맨 처음에 천호대교까지 갔다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막 죽겠더니요, 지금은요 거뜬합니다. 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여전히 조금씩은 피곤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도요, 저는 새벽형이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면은 책도 안 읽혀요. 집중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멍하게 있느니 또 어떨 때 옷을 주순주순 차려 입어요. 그리고는 2시간씩 걷습니다. 이를 악물고 걷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활력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난 죽으면 안 되거든. 나 건강해야 되거든. 왜? 여러분, 제가 2시간씩 걷고 막 5시간, 10시간 등산하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걷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며 걷는 거예요. 1부부터 5부까지 하나님 한 부도 비실비실 예배 인도하지 않도록 마지막 5부까지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내면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독백하며 걷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이 교회가 혼미하지 않고 성도들이 혼미한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한국 교회도 살리고 분당 우리 교회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있으니까 허튼데 눈 돌릴 생각이 안 생겨요. 정말 안 생겨요. 제가 지난주 우리 교역자들 화요일날 교역자 회의하면서 그랬습니다. 당신도 꿈으로 목회해야 된다. 해봐라. 꿈을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달려나가면요, 뻘거벗은 여자가 쭉 달려오잖아요. 그럼 눈은 뻘거벗은 여자를 보는데 마음은 꿈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가난에 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마음이 전혀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꿈은 타락을 막는, 탈선을 막는 하나님의 특효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적인 적용인데요, 하나는요, 다락방 참여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참여해야 돼요. 그냥 1대1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는 같이 꿈꾸는 데니까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다락방 가셔서,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 모임에 가셔서, 오늘 쓰러져 있는 어떤 한 지체가 있으면 하란에 머물러 있는 지체 손을 잡고 일으켜 우리 같이 가나안을 향해 가자 권면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때로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데가 그게 교회입니다. 원래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이 놀라운 역사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상담 전문가, 정신과 의사, 각 분야에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지금 저희가 규합을 하려고 합니다. 두 주 전에 제가 그 자매 한 사람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빚은 많은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자살 충동이 눈앞을 어른거리는 그 자매 이야기를 했더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 살아있습니다. 세상에 그 설교가 나가고요, 얼마나 많은 사업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연락이 오는지요. 목사님, 그 자매 내가 누군지 묻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고용하겠습니다, 이런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지난주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요, 이 봉투 하나를 그 자매에게 좀 전해주세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10,000,000원이 들어있어요. 이 성도님도 여러분 넉넉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헌금함에다가 이 돈은 그 자매에게 좀 전해주세요.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그 자매를 좀 돕고 싶습니다,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 감동도가 감동. 더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드디어 이 자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사업체로 취직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SOS를 치면 막 이런 혜택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는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주 화요일날 전체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가 뭘 하나 부탁했느냐, 교회적으로 인프라를 마련하자. 우리 젊은이들 취업이 안 돼 힘들어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 막 밭굶을 정도 안 되면 한 두세 명은 고용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사람을 써주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벌이자. 제가 이 자신 있게 일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전세금 올리지 않기 운동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너무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똑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없이 사는 사람은 융자도 안 된대요. 여러분이 그 집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전세금을 올려야만 되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면 이야기가 달라요. 아니고 그 오른 전세금 가지고 은행에 넣고 이자 받으려고 생각하신다면 전세 안 올리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에 뭐 천만 성도라면서요, 오늘 집 가지고 있는 천만 명이 이유 없으면 전세금 안 올리기 운동을 벌이면 이 땅에 전세 오르는 거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꿈을 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전문 영역에 상담 전문가, 심리 전문가, 정신과 의사 리스트를 저희가 만들고, 지난주에도요 어떤 어린 아이가 학교 적응을 못해서 우울증이 오고 그게 중증이 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픈 마음으로 제게 기도받으러 온 부모님을 보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 좋은 선생님을 연결시켜주는 이것만 해도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화란에서 일어나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꿈을 꾸면서 이 연약한 지체에 이렇게 그 손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 꿈꾸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우리 삶을 활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때 가슴이 뛰는 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 가슴에 품고 이제 여러분 화려한 도성, 그러나 타락한 하란에서 일어나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복된 찬양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왜 모였습니까? 함께 주를 찬양하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감격으로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
왕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동안 지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오늘 이 예배를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전으로 다가오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꿈꾸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꿈을 주시옵소서. 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저를 살지 않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불임이라는 결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결핍을 가지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버지 거대한 받을 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시가 있는 자가 결코 방종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방자에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님 계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시가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설교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성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마다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가난을 잃어버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영적 가난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손길 따르고 일어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좌절하셔서 우리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차 일어나 제 말씀을 잡고 순종하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제 백성들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적 임재를 선포하며 나중에 하나님, 오래 하란에 머물러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청년 시절에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를 통하여 가슴 떨리는 인생의 비전을 주신 그 꿈 다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으로 깨우쳐주셨사오니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꿈 가지고 달려갈 때 세상에는 화려한 바벨탑 같은 그 엄청난 물량 공세는 아니지만 내 삶의 소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꿈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꿈을 가진 자는 변진되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하나님 주신 꿈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주목의 힘을 쥐고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